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댄서들이 서로 저격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의 과거 행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 댄서들이 유명세를 치르자 이를 끌어내리려는 일부 댄서들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수우파에 출연한 모니카의 팝핑 발언을 두고 댄서 자격을 운운하며 깎아내리는가 하면 또 다른 출연자인 아이키의 주변에는 뒷담화가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댄스판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임영웅이 살린 트로판이 반대의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트롯이란 장르의 진입 장벽을 무너뜨린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그는 발라드, 록, 댄스 음악 등의 트로트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중에게 트로트의 맛을 알렸습니다. 뿐의 아이돌 음악이 독식하던 음악 시장에서 트로트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변 동료들과 많은 팬들도 임영웅을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그를 응원했고 그로 인해 트로트 장르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를 저격하며 잘나가는 동료들을 시기 질투하는 듯 보이는 댄서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의 임영웅의 사례가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